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본격적으로 지식 충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윤아 평론가님. 네.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제의 이 아파트요. 정말 난리잖아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영국 싱글 차트의 4위에도 진입을 했고 좀 있으면 빌보드 순위도 공개가 된다면서 이것도 상당히 네. 기대가 돼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 로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내 K-POP 아티스트 여성 솔로 가운데서 가장 좋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네. 아직 뭐 끝판왕 같은 빌보드가 남기는 했지만 네. 다들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기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록들이 있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 곡이 발표된 이후에 초기 스포츠가 굉장히 좋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된 지 뭐 한 사흘, 나흘 정도 만에 스포티파이 글로벌이나 미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네. 또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5일 정도의 시간 만에 1억 뷰를 달성하면서 네. 굉장히 빠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빌보드 차트에도 최근에는 이런 스트리밍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내일 빌보드 어떻게 예상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큰일 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미 뭐 신드롬적 인기 사실 2012년에 세계를 강타했던 강남 스타일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중독성 있는 후렴구 네.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강남스타일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강남스타일 하는 그 프레이즈와 함께 시작되는 춤이 전 네. 세계적으로 밈화되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로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아파트 하는 그 중독성 있는 네, 반복되는 후렴구와 그리고 손동작이 지금 특히나 전 세계 젊은 층들을 중심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래픽에는 B급 문화라는 게 나왔는데 저 B급 정서는 어떤 점을 좀 공유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들 언급을 네.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술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어디에서나 막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네. 어떤 릴렉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 있어서 B급 정서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싸이 씨가 추구했던 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엽기 코드 아니었습니까? 네. 뭔가 사회의 주류보다는 조금 비주류에서 시작된 문화가 또 싸이 씨의 베이스에도 있다 보니까 이 두 곡을 이야기하면서 뭐 B급 문화랄지 좀 더 편안한 어떤 대중적인 문화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강남 스타일이 개척한 길을 이번에 다시 뚫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김영 연구원님, 그러면 네. K-POP의 달라진 위상을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모든 분들이 피부로 많이 체감을 네. 하실 텐데요. 경제적으로 이제 숫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수출 규모가 이제 최초로 이제 1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한 34% 증가하면서 네. K-POP의 수출 규모가 최초로 또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또 이제는 매년 K-POP 음반이 1년에 이제 1억 장을 훌쩍 넘게 네. 팔리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의 음반 시장 대비 한국 K-POP 음반이 15분의 1 규모밖에 안 됐어요. 아, 그 정도로 작았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는 일본 J-POP 음반보다 K-POP 음반이 한 1000만 장 정도 더 팔렸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K-POP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또 공연 규모에 있어서도 이제는 매년 1200만, 1300만 명이 K-POP 콘서트를 찾고 있다라는 게 1000만 명이 넘는 글로벌 콘서트 그리고 네. 1억 장이 넘는 음반 이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K-POP의 달라진 위상을 우리가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미에서 뭐 K-POP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블랙핑크의 로제 네. 이 블랙핑크로 좁혀서 보면 블랙핑크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블랙핑크가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네. 2023년에 걸쳐서 대규모 월드투어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한 60회차 정도의 공연을 통해서 180만 명을 모객을 했었고 네. 여기에 따르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사실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공연 수익이 한 4천억 원 총 매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한 4천억 원 가까운 이제 공연 티켓 매출을 올렸고요. 티켓 매출만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공연장에 가시면 공연만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오프라인 공연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굿즈도 사고 또 관련해서 온라인 콘서트 생중계가 요즘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 판매, 무형의 컨텐츠 판매까지 결합을 해본다면 블랙핑크의 대규모 월드투어만 가지고도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당장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래요.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아파트의 성공 요소가 뭔지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쯤에서 허 교수님 퀴즈가 하나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궁금한 게 아파트의 이런 글로벌 인기가 사실 K-POP의 달라진 위상이나 팬덤의 영향력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련한 퀴즈이신 거죠? 네, 그 로제는 아파트를 작곡한 뒤 스태프들에게 땡땡하라고 했다입니다. 스태프들에게 땡땡하라고 했다. 열심히 하라고 했다. 글자가 안 맞는데. 평론가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까 살짝 컨닝을 해서 네. 답을 알고 있어서 홍보님. 아, 제가 정말로 답을 모르는 상태인데 네. 사실 한잔 하라고 했다. 한잔 하라고. 네. 아우 그럴 수 있겠네. 한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삭제입니다. 삭제요? 네. 왜 잘 만든 곡을 왜 삭제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로제가 아파트 게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뭐 녹음하다가 중간에 아파트 게임을 스태프들에게 알려주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그냥 녹음을 임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술 게임을 갖고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 이거 진지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태프들이 모였을 때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지워달라고. 아 그래요? 근데 네. 스태프들 중에 이미 그 아파트 게임과 이 아파트 노래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될 바에는 좀 더 밀어붙여 보자라고 해서 노래를 완성시켜 봤다고 합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좀 흥미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음악적 발상의 술자리 게임이었기 네.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못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저는 그 로제 씨의 센스가 좋았다는 생각이 노래를 네. 들을 때마다 새삼 들고요. 그리고 당시 스태프들이 바로 반응을 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노래가 공개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 아파트 중독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챌린지라든지 네. 쇼폼에서 많이 따라하는 분들 도 계시고 또 최근에 국내에서는 그 수능 금지곡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네. 고3 학생들이 수능 때 들으면 뭔가 정신이 산란해서 도저히 집중을 하지 못하는 네. 노래로 이 아파트를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아주 모든 그 계층들을 사로잡고 있는 중독성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쇼폼을 말씀하셔서 사실 네. 성공 요인으로 첫 번째 꼽히는 게 바로 이 쇼폼 챌린지랑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변화를 좀 시대별로 보면 예전에 음악을 듣는 거에서 네. 뭐 저희 MTV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음악을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음악에 직접 참여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쇼폼 플랫폼 중에 하나인 틱톡 같은 경우는 노래 기존에 부른 것에 이어짓기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부른 노래랑 나랑 같이 듀엣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걸 갖고 노래 후렴구 같은 것을 따라 부르면서 그것을 다시 올려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제 같은 경우는 YG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 챌린지에 우리나라 참여하고 있는 가수들 최근에 보니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안유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의 카즈아랑 김채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저변이 확대된 상태로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2차 참여자로 이제 들어와서 재생산을 하면서 이게 밈처럼 어떻게 보면 번지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건데 이렇게 해서 또 역주행하는 노래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 관련한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가 네. 쇼폼 챌린지의 영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히던데 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 곡이 지난해에 네. 다시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K-POP 씬에서 아주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방금 들어보셨다시피 엑소의 네. 첫눈이라는 곡이거든요.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된 곡인데 쇼폼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뭐 유명한 아이돌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도 이 노래를 안무와 노래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차트를 역주행하고 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르고 1위를 차지하기까지
정말 대단한 기록들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지금 방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손눈 아시는 분들은 속도가 좀 빠른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노래를 가지고 좀 노는 어떤 세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곡의 속도를 패드업, 빠르게 돌린다고 제가 보냈다. 네, 요즘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빠르게 돌린 이후에 거기에 맞는 안무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에 너무나 큰 매력을 느낀 층들이 이 노래 역주행을 10년 만에 만든 기반에 있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중독성 있는 춤인 것 같아요. 하고 싶지 따라하게 만드는 것 저는 같은데. 저는 저 곡은 저도 한번 시도해봤었거든요. 네. 물론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또 계절감도 참 좋았던 그래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럼 저렇게 따라하기 효과로 네. 역주행을 한 또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최근에는 사실 K-POP 씬에서는 이런 챌린지를 노리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히트를 하고자 이제 포인트 안무나 아니면 후렴구들을 만드는 곡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가장 큰 히트는 언제나 의외의 곳에서 터지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사례가 티라미스 케이크 하는 노래가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아마 절대로 들어보셨을 텐데 네, 네. 이 곡이 K-POP 가수도 아니고요. 위아더나잇이라고 하는 국내 언더그라운드 인디밴드의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 역시 엑소의 첫눈처럼 10년 전에 발표가 된 곡인데 네. 갑자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결합된 일종의 밈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좀 돌기 시작하면서 점차 K-POP이라든지 쇼폼 플랫폼을 즐기는 젊은 층들에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인디씬에서 10년 사이에 나온 가장 큰 히트곡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2000년대 초반 약간 밀레니엄 문화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 즈음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뭐 이효리 씨의 텐미닛이라든지 옛날 노래인데 네, 진짜 네. 옛날 노래죠. 딱 2000년대 초반 정도 인기 있었던 그리고 미나 씨의 전화받아랄지 이런 곡들을 가지고 챌린지하는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이 챌린지와 관련된 히트송은 노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최근 사례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SNS상에서 아파트 챌린지가 저렇게 쇼폼으로 급증을 하면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이익이 로제에게 돌아가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우선 이제 그렇게 이런 SNS상에서 네. 챌린지들이 늘어나고 그 어떤 쇼폼 영상에 곡들이 삽입될 때도 저작권료는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우리가 수익을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수익의 그 크기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사실은 이제 SNS 확산으로 인한 부분은 그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나 음원 유통 수익이나 네. 또는 그 이후에 올 이제 대규모 이제 공연을 통한 수익 이런 것들이 어떤 밑거름을 좀 깔아주는 자양분이 네. 되고요. 이런 SNS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결국 로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본인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또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곧 12월 초에 이제 음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음반이 나오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솔로로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흥행 비결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미국의 팝 향수를 자극했다라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교수님? 이 노래 많이 아실 겁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헤이미키. 아, 네. 이제 알겠네요. 네, 네. 이게 뭐냐면 1980년에 나왔던 토니 베이질이라는 분이 부르셨던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했어요. 미키라는 노래인데 2000년에 사실 브링 잇온이라는 영화의 OST에 들어와서 다시 저희에게 좀 알려진 노래입니다. 배경 리듬이 같습니다. 궁짝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드럼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리듬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리듬인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실제로 이 노래 맨 마지막에 아파트 맨 마지막에 작사 작곡에 실제로 그 미키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두 분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존에 저희가 그냥 갖고 와서 쓰는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예전 노래를 다시 연주해서 자기 노래에 변주하는 그런 방식의 인터폴레이션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쩐지 좀 친숙한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네. 사실 이거는 팝만 저희가 떠올리게 되는 게 아니고 1982년에 나왔던 윤수일 선생님의 국민 가요 아파트가 아파트?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예, 별태풍이라는 다리를 건너. 사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또 우리나라 향수도 자극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타일링에서도 향수를 자극한다는데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이 말씀하신 부분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갔던 그 어떤 치어리더들의 모습이랄지 네. 좀 이렇게 신나게 노는 티네이저들의 모습이 로제 이번 아파트 뮤직비디오의 어떤 정서나 분위기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노래를 가져와서 이 새롭게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정서, 향수 같은 것들도 네. 로제가 굉장히 의식을 하고 비주얼라이징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나오는 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끊기는 것 같은 어떤 네네. 모션이랄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에이브릴 라빈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에이브릴 라빈. 네, 이 에이브릴 라빈이 최근에 음악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키워드거든요. 네. 왜냐하면 락 음악씬 안에서는 사실 에이브릴 라빈은 대중적인 가수 그리고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밀레니엄 가수 정도로 그렇죠. 의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락 음악 붐이 새롭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수가 바로 이 에이브릴 라빈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락붐 이야기할 때 해외 가수 가운데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빌보드 차트에서 굉장히 핫 루키로 몇 년 사이에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인데 이 아티스트도 에이브릴 라빈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런 어떤 여성 뮤지션들과 락 장르라는 흐름 안에서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게 로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댄스 장르에 집중했던 K-POP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록 밴드의 사운드가 접목됐다. 네. 이렇게 해서 성공의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이 된 건데 네.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다음 네.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퀴즈는 로제는 땡땡 오빠에게 처음 기타를 배웠다. 땡땡 오빠에게 처음 기타를 배웠다. 친척 오빠 아닙니까? 네네네. 연관 혹시 답을 알고 교회 있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이거 맞아요. 진짜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게 정답이군요. 맞죠? 네, 맞. 정답입니다. 네. 대단하신 거. 오빠는 교회 오빠. 네, 그렇죠. 네. 어떤 일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 오빠를 통해서 처음 기타를 배우게 됐고요. 실제로 지금 영상에도 나가고 있지만 너튜브에 로제 기타 이렇게 쳐보시면 로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밴드를 했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기타를 치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네. 기본기가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유, 기타를 치면서 네. 보컬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안정적인 기타 플레이 그리고 같은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랑 같이 뭐 연주를 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동영상들도 있고요. 굉장히 잘 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실력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영상을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나 연습생 때 썼던 기타인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써요. 추억 속으로 맞아 추억 속으로 나 아, 좋네요. 이걸 밤새 했잖아. 그래서 우리 다 5시까지 해가 뜨는데 맨날 호주에서 집에서 혼자서 치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해주니까 너무 행복했었어. 네, 이렇게 뭐 록밴드의 장르를 결합시킨 것까지 전략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어쨌든 로제가 지금 성공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은 에이브릴 라빈 같은 행보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장르적으로 저는 로제 씨를 예.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었던 온더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얼터너티브한 팝 사운드를 들려줬었고 네. 이 아파트도 지금 너무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실 용건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12월에 나올 로제의 첫 앨범의 선공개로 공개가 된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은 믿길 수 있다. 저는 상당히 다양한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리스트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로제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 가운데 하나가 이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 새로운 K-POP 솔로 팝스타의
예, 뭔가 성공적인 데뷔를 기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공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세계 경기 불황이 뜨네요. 이 경기 불황이랑 이번 성공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죠? 잘 보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좀 놀랐는데요. 네. 공통점이 강남스타일이랑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강남스타일이 2012년에 나왔잖아요. 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로제 지금 노래는 2024년에 나왔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잘 네. 보면 경제 위기가 쳤을 때는 어려운 줄 잘 몰랐다가 이것들이 결국은 누적되는 시간들이 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4년 이후라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위기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심각한 노래들보다는 저희가 경제 위기 때 빨간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조금 기분을 네. 전환할 수 있는 하룻밤 정도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노래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노래가 나온 시점이라는 게 강남스타일과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할 때보다는 좀 그래도 마음이 허할 때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노래들이 더 잘 통한다 이런 말이죠. 네, 심각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K-POP의 전 세계 열풍은 결국에는 이게 한국 문화로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건데 그 경제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이제 K-POP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네. 한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 이게 결국은 드라마, 영화를 건너서 이제 뭐 뷰티, 푸드,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게임, 네. 콘텐츠 전반뿐만 아니라 2종 산업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보통 이제 콘텐츠 수출액이 한 K-POP 기준으로 1억 불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은 네. 전체 어떤 경제 유발 효과는 한 5배 이상을 보거든요. 아, 전체 한 5억 불. 네. 정도까지도 지금 저 총 생산 유발액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엔터 사사, 소위 빅4라고 하잖아요. 네. 빅4의 매출만 보더라도 내년 정도면 한 5조 정도 됩니다. 합하면. 어마어마하죠. 그거의 한 5배 정도니까 네. 사실은 한 수십조 원 정도의 효과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만 보더라도 네. 그 정도 효과가 있고 또 2종 산업으로의 확산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수십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군으로만 보면은 엔터 산업 말고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네. 다른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K-POP이 이제 2019년 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풋볼 구장에서 대규모 공연을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1년도에 오징어 게임. 이 팝과 드라마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가 확 올라왔고 이번 이제 로제 아파트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뷰티나 푸드까지도 이제 관심이 확장되면서 콘텐츠가 아닌 다른 산업, 2종 산업으로까지도 확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수치적으로도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뷰티, K-푸드로까지 확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네. 이번 아파트 열풍은 그러면 어떤 결과로 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로제가 또 그 개인적인 네. 영상을 통해서 너튜브 같은데 이제 또 소맥 많은 영상 같은 것들이 올라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기억이 그런 나네요.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뭐 음주를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소주, 그러니까 맥주는 뭐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술이지만 소주는 네. 또 아시아권 밖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어떤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네. 그런 푸드 쪽이나 뷰티 쪽 뭐 입고 나온 옷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산업적으로 좀 크게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보면 네. 이렇게 주류 샵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네. 소주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죠. 예, 예. 근데 병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 독특하게 생겨서 외국인들이 저거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갖긴 하던데. 맞습니다. 앞으로 저 아파트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소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소비량도 늘어날 거고 예. 또 맛있는 술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지 않을까요? 특히 소주도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니까. 그렇죠. 네. 맥주랑 곁들이면 더 좋기는 한데 이제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음주를 조장하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예. 성인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끝으로 K-POP 성장의 전망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평론가님께 짧게 여쭤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조금 전 연구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굉장히 좀 호재로서 몸집을 많이 불려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 코로나 직후에 급성장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나 그렇군요. 혹은 또 한편으로는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K-POP 씬에서 좀 어둡다고 해야 할까요?
할까요? 네. 이야기가 뭐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가 K-POP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나 하는 즈음에 네. 로제 씨의 아파트 같은 정말 오랜만에 또 크게 성공한 싱글이 나오게 되면서 씬 안에서도 조금 밝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곡의 선곡을 바탕으로 또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다양한 K-POP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었잖아요. 한류라고 하면은 네. 뭐 지속돼봤자 이게 얼마나 지속되겠냐. 네. 또 BTS도 군대를 가고 이러면서 네. 뭐 미국에서 통한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겠냐.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BTS 관련해서도 많이도 우려를 하셨지만 사실은 보통 요즘에 군백기라고 네. 많이 하거든요. 네. 남성 아이돌들이 군대에 가서 생기는 공백기를 줄여 말하는데 BTS 군백기 동안 솔로 작업들로 굉장히 네. 충실하게 채우면서 벌써 진 씨, 뭐 제이홉 씨 같은 경우에는 제대를 하고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또 뒤에 이어서 BTS의 뭐 후배라면 후배들이 계속해서 K-POP 씬에서 새로운 팬덤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우려하는 사람들만큼이나 K-POP 씬 안에서 열심히 기획 제작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는 오래갈 거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제 아파트 열풍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지식 충전을 궁금하고 있거든요. 네, 로제는 아파트를 작곡한 뒤 땡땡 하라고 했다. 우리 허 교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삭제! 네, 삭제하라고 했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맞서 세 분과 함께 로제 아파트 열풍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